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오늘은 또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뭐 고용 때문에 일자리 많은 좀 근로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변화가 보이나고요? 예, 지금 일단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그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많이 좀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애마존이나 이제 월마트 같은 이런 그 대형 유통 관련주들이 특히 네네.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인력 감축을 발표하고 있고 신규로 더 채용을 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런 일을 특히 여기서 또 주목해 될 게 뭐냐면 현재 미국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일단 내는 것들이 눈에 띄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구인 광고 네네. 추이, 즉 IT 쪽에서의 이제 그 개발자 구인 광고 추이가 지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텔 관광 부분 쉽게 이제 우리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소비 관련된 부분의 구인 광고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게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구인 광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이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구인 광고, 구인이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시장의 이 고용과 관련된 분위기였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져서 기업들도 이제 약간 몸을 사리려는 움직임, 몸을 사리는 게 일단 보이는 거네요, 숫자로. 예,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전에 비해서 그래도 또 늘어난 부분도 있다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또 이제 구인 광고 쪽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아주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구인 광고가 나오고 그 자리 쉽게 해서 그 자리 포지션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지 않았던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허수로 있는 구인 광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후에 만약 이 부분이 뭐 업무의 통폐합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광고들은 실제로는 더 줄어들 확률도 높아진다는 게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뭐 살짝 저희가 이슈에서 살펴봤지만 뭐 테슬라에서도 감축할 수 있다. 이제 기존의 기업들도 오히려 구인 광고 줄은 것뿐만 아니라 더 해고하고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듯한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것들이 기업이 어렵고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업들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회사들이 회사채를 굉장히 저리로 강하게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이제 그 금리 압박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럼 회사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라든가 각종 그 정부에서의 지원금들을 가지고서 이제 갚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거에겐 너무 지금 버거운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 고용이 연준의 예상과 는 달리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는 오히려 더 지금 감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은 뭐 고용 쪽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인을 한다 보낸다거나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연준의 판단이 좀 미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미 네. 재무부하고 연준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약간은 좀 상반되는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고용이 그 지금까지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아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로렌스 사머스 같은 전 재무부 장관 이런 네네. 그 파월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정통 금융인이 아닌데 이 변호사가 왜 여기 의장에 와 있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이제 좀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그 이런 현재 이런 파월 의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이 의견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지금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유동성을 그동안 좀 방임해 왔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업률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실업이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풀렸던 유동성,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저리로 해가지고서 많은 그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부채를 이제 만들어서 발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 부채를 갚아나가느냐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이자 비용이 높아졌는데 그럼 이거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의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유동성이 여전히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전히 매출하고 수익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자명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그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 리스크를 감당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을 옥석 가리게 하는 중에 또 이 부채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채와 관련된 지표들도 하나의 또 우리가 중요 지표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뭐 미국의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 고용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김성규 소장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마르트 최윤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더컷 이슈가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앞으로 DRAM과 NAND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The markets for memory are weak. 생산면에서 메모리 시장은 이번 분기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RAM 가격은 최근 분기에 소폭 하락을 했고 NAND 가격도 점차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주호의 이 반도체 전문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중국의 핸드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네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We cut our forecast for 2022. 우리는 5G 폰 판매 전망치를 그러니까 2022년에 5G 폰 판매 전망치를 7억대에서 6억 3천대로 낮춥니다. 판매량은 제자리 걸음 중이고 중국 내 5G 판매량은 제자리 걸음에서 하락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도 아직은 더 하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지수도 함께 뭐 덩달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뭔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더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 모바일 부분, 그다음에 통신 부분에서의 이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요 자리 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지선이 2420선인데 여기서 약간 더 내려갈 수 이 정도의 갭은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 자체가 앞으로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 조정은 이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약간은 더 여기서 한 20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도 한번 가늠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 소개해주세요. 최근 시장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애매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에는 혁신적인 기업이겠죠.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간담회는요, 컴퓨터가 만든 이미지가 실제 사물의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테스트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VR 기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that long. 우리가 완벽한 VR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것 같습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메타가 가장 먼저 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남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화면의 선명도가 몇 배 이상 떨어진다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VR 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요. 투자자들은 메타가 광고와 앱의 핵심 사업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메타가 VR 기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메타 플랫폼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메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와 주택 광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이 나왔고,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 VR 기기와 관련된 예시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타 플랫폼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타 자체가 이제 그 이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건데, 잠깐 요 자료 제가 재무 관련돼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여기 네. 보시게 되면 메타 플랫폼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총 부채가 있는데, 요 총 부채가 지금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갈수록 해가지고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지만 이 거기에 따라 총 부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채가 내려가 가지고 전체적인 기업 가치 자체가 올라가줘야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메타버스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매출, 그렇죠. 실질적인 그 효과, 즉 매출과 이익으로 이제 직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잘못하면은 메타가 그만큼 더 꼬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뭔가 구현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꾸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잘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앞서서 김성희 소장님께서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로 삼아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간밤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MO의 캐피털 분석가인 시몬 시겔이 투자 노트를 한 가지 발행했는데 이 소비업체들과 관련된 투자 노트였습니다. 비록 총 레버리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남아있는 소매업체도 있었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부채 증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시죠. Interest rates are getting higher. 금리는 점점 인상되고 있고 소비주들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것을 모두 뒤로하고 다시 한번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에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이야기,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뭔가 선별하고 옥석 가릴 때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결국에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경기 순환주,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뜰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즉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소비가 받쳐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또 다른 투자와 그다음에 생산이 선행이 될 수, 그다음에 이게 그 후행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가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이 결국은 이제 부채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잠깐 아까 그 차트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봤을 때 총 부채가 그 많이 결국은 다시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요 카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주 완만하지만 이
여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네요. 약간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PVH 같은 이제 플래시 밴 휴젠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이자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지금까지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유동성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 마음대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무거운 이제 짐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고르고 선택을 하실 때 이제는 부채와 관련된 이 지표들도 기업들의 지표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걸로 오늘 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소장님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